안녕하세요. 와우에 대해서 도로교통법규를 강의하고 있는 이영화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핵심 정리, 특강, 이건 이제 제가 재작년에 2018년도에 이게 2시간짜리로 해가지고 핵심 정리 특강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한 2만 8천에, 한 3만에 가까이 들으셨던데, 그게 이제 또 합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합격기에서 언급도 해주시고, 그래서 하고 측에 이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한 2년 만에 다시 핵심 요약 정리 특강, 핵심 정리 특강이죠. 명칭 뭐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만, 그 했던 내용을 이제 최신 교재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제 기획 강의로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2시간 좀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간 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려두도록 그렇게 촬영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재가 이제 2021년도 대비해가지고 교재가 나왔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은, 지금 우리 교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맞춰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 또 개정된 내용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해가지고, 또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시행되는 시점이 막 매월 달라, 내년 2월달, 3월달, 4월달, 뭐 7월달 뭐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게 있어가지고, 뭐 지금 사실 강의를 하고 새 책으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지난 12월 9일날 도로교통법이 또 개정됐죠. 뭐 제일 대표적인 건 그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면허 없이 가능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여론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또 개정을 했죠. 개정을 해가지고 2020년 12월 9일날 개정을 하고,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고는 다시 이제 원동기 장치 면허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또 개정이 되었죠. 재개정이 되었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면 연령 요건이 이제 16세에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10일부터 현 시점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우리가 보통 전동 스쿠터라고 이야기하고도 PM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은 면허 없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연령은 13세라는 어린이들은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면허 없이 전동 스쿠터 이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되고 의결이 됐고, 어제 보니까 이제 국무회의 심의까지는 했는데,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합니다.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아마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가 돼야 그 법을 보고 어떤 조항이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이런 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는 요 시점에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지 한참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이제 의결된 안이 있습니다. 안을 그걸 제가 이제 직접 국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개정된 내용이, 공포가 이제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 공포가 되면은, 또 법 조항이 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항은 공포하자마자 시행되고, 또 어떤 거는 4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또 어떤 거는 6월 달에 되고, 또 어떤 거는 내년 2021년도 10월 달에 시행되고, 그러니까 막 조문마다 막 다 바뀌게 되죠. 그럼 이건 법률만 바뀌게 되면은, 뭐 법률만 바뀌게 되냐, 아니면 거기가 법률이 바뀌게 되면 시행령 시행식도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럼 또 바뀌게 되면 교재를 또 다시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추록을 내려고 하더라도 이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오늘 강의 제가 계획은 잡아놨고, 아직 공포는 안 됐고, 그 다음에 시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법은 개정이 되고, 그래서 옛날 법을 하자니, 개정되기 전에 법을 하자니 염두 이제 정작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6월달이죠. 6월달에 지방직 시험이 예고돼 있고요. 하반기에 또 지방직 시험.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는 6월달에는 아마 교육청 시험, 10월달에는 이제 지방직 시험, 이렇게 하고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아마 대체적으로 6월달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 이제 6월달에 시험을 치실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전에 바뀌는 거는 바뀐 내용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설명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그 점을 여러분들 감안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항은 대부분은 4개월이죠. 그래서 아마 12월 아마 이제 20일 전으로
공포가 되면은 4개월 지나면은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 4월 달에 되겠죠. 6개월 지나도 한 6개월 지난 시점에 있는 저 법조문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바뀐 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개인형 이동 장치. 요게 면허증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상에서 뭐 벌칙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이 되고 헬멧 안 쓰고 타고 다녔을 때 범칙금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정된 내용대로 해가지고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를 가지고 갑니다. 기본 교재 혹시 뭐 다른 교재 있는 분들도 아마 뭐 다른 교재를 보시더라도 이게 교재 포맷들이 되면 다 조문 순서대로 정리가 되고 약간 이제 편집이라든지 인용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은 뭐 다른 조문의 순서대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재 있는 분들도 이 강의 들으시는데 그렇게 크게 뭐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의도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 점 여러분 좀 감안 해서 보시고 이제 핵심 정리 특강이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기보다는 조문별로 보고 특이한 부분들 좀 확인하고 그리고 언급하고 뭐 핵심 내용이라고 해서 깊이 있게 다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이렇게 가볍게 들으면서 총 정리하는 정도의 그런 취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고려해서 받으시면 되겠다. 됐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교재에서 제가 또 필요한 부분들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편의상 재교재 2021년도 나왔던 재교재죠. 2021년 살구색 표지로 되어 있는 2021년 교재 페이지도 아마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조문도 제가 불러드리는 경우는 있긴 있겠지만 그걸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로교통법 교 이제 내용 핵심 정리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죠. 3페이지 도로교통법 우리가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의 일부 요 세 가지가 시험의 큰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도로교통법규가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마 해설 강의도 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1조 목적이죠. 뭐 목적이야 우리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죠. 도로교통법이니까 도로교통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이죠. 안전. 안전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 그리고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출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안전이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뭐 모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가 목적이다. 그렇겠죠? 자, 용어의 정의. 요 조항은 아주 중요한 조항이죠. 근데 조문이 꽤 많기 때문에 조문을 1호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묶어놨죠. 그래서 아마 조문의 정의 파트에 상당히 또 많은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중에 또 특히 중요한 조항들이 있죠. 선별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먼저 도로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 뭐 도로는 교통을 위한 거죠. 교통을 위한 건데 도로법상의 도로 계급이 있죠. 국도가 제일 높죠. 국도는 다시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의 경우는 광역, 특별시 광역시죠. 그 다음에 지방도, 보통 이제 광역도, 도도가 되겠죠. 도도란 말 좀 어감해져서 지방도라고. 이제 보통 이제 광역이죠. 그 다음에 기초, 시, 군, 구가 되겠죠. 그게 이제 계급이 있고요. 유료도로, 뭐 농어촌도로.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회죠.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의 도로의 가장 핵심은 불특정 다수죠. 불특정 다수가 공개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소. 이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개념이죠.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 폴드 테미줄 쳐놓은 거 이것 중심을 쭉 보시면 되겠죠. 각종 도로는 명칭이 다 있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는 자동차가 전용을 다니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고속운행, 자전거는 자전거죠. 다만 이제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래 분류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얘는 자전거하고 또 세트로 묶어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묶여서 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 등이라고 해가지고 자전거하고 또 한 패키지로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보시면 됐고요. 보행자 전용도로. 그래서 각종 도로에서는 뭐 특별하게 특이한 사항은 없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도로의 주요 선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로의 주요 선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잘 알죠. 도로교통법은 도로죠. 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기 때문에
앞에 차를 집어넣으면 차도 차로가 되겠죠. 그러면 차도는 차가 다니는 도로죠. 그러면 차도하고 비교되는 것은 보행자가 다닌다, 보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인도, 사람이 다니는 데서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 도로교통부에서 공식적인 명칭은 보도가 됐죠. 그러면 차가 다니는 도로 차도,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 이게 이제 서로 비교되고요. 차로는 차도가 한 줄로죠. 차로는 한 줄로, 차마가 한 줄로, 한 줄로 나란히 통행할 수 있도록 꺼지는 거죠. 근데 차로를 구분하는 선이 차선이죠. 차선, 이게 이제 차로와 차로를 구분 지는 선 차선이죠. 그러니까 차도 차로, 그러니까 차도가 상의 개념, 비교된 것은 보도가 됐고요. 차로는 한 줄로 이렇게 됐죠. 한 줄로 라임을 사는 거죠. 그리고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한 게 차선. 그러면 우리가 도로 운전하시면서 우리가 늘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중앙선, 중앙선은 황색 실선 또는 점선을 하죠. 점선은 가변 차로일 때 주로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 이런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이거 사실 기초 용어들입니다. 기초 용어들이지만 기본 용어 개념으로 곧잘 물어보니까 확인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도로의 주요선이죠. 차도가 상위 개념, 모든 차가 다니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은 황색 실선 점선으로 안전표지 표시한 선, 이게 중앙선이죠. 그리고 차로는 차도의 부분이죠. 그래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 한 줄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차로 차로로 구분한 선이 차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노면전차 정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차로 차도 차로 차선, 이거는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의 주요 구역, 이거는 뭐 별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전거 횡단로, 보도, 뭐 명칭이 되겠죠. 길 가장자리고 이건 좀 보듯이 해도 길 가장자리는 차도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는 도로, 이게 기본이죠. 차도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서 길 양쪽에 확보돼 있는 공간, 이게 길 가장자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차도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보통 관행적으로 이면 도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표시로 표시된 가장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죠. 횡단 보도는 보행자죠. 근데 그 다음에는 안전지대는 보행자 플러스 차마까지도 뭐입니까? 거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확보된 공간이죠. 그래서 횡단보도 안전지대. 그리고 교차로는 차로 차로가 교차하는 것이죠. 십자형 교차로 T자형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십자형 교차로가 가장 기본적인 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도로의 구역에서 특히 볼 거는 도로 길 가장자리고요. 도로 보도 그러니까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요걸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자, 신호기 및 안전 표지를 합쳐서 우리가 교통 안전 시설이라고 해야죠. 교통 안전 시설, 교통 안전 시설이라고 해야겠는데 이 교통 안전 시설은 신호기하고 뭐 신호기는 우리가 등하로 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보다 신호등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꼭 등화 형태로 작동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신호기죠. 그리고 안전 표지, 신호기하고 안전 표지를 합쳐서 교통 안전 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나 있고, 자, 차의 종류. 차의 종류는 차마가 가장 상위 개념이죠. 차마가 가장 상위 개념이다. 이게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틀이 놓더라죠. 차마가 상위 개념이다. 그러면 차마는 차하고 우마죠. 우, 소, 말, 소와 말이죠. 그래서 그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우마라고 하는데 우마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차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보통 차가 되는 것이고 차가 가장 상위 개념이죠. 그럼 차에는 다시 자동차가 있겠죠. 자동차가 있겠고 그리고 건설기계가 있겠죠. 자동차 건설기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원동기 장치, 건설기계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이 되겠죠. 기타 보통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차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 운전되는 거 우리가 보통 뭐 우마차 마차들 있죠. 마차 달구지 뭐 인력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이렇게 개념을 줬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범위 다시 그 밑에 자동차하고 건설기계를 합쳐서 자동차라고 표현하게 되죠. 자동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포함되는 것은 자동차 등이죠. 자동차 등 명칭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자전 근데 그렇게 되는데 자동 자전인데 문제는 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과거에는 원동기 장치 하나였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뭐 줄여서 영어를 줄여서 PM이라고 표현되죠. 그럼 PM 개인형 이동 장치 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주로 또 많이 포함된 건 요 PM하고 자전거를 합쳐 가지고 자전거 등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자전거 등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요 PM은 뭐 그러면 깍두기 같은 겁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원동기 일단 기본적으로 원동기 장치 장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 등 할 때는 여기에 포함되고 근데 이제 PM 되는데 자전거 등 할 때는 여기에 포함되죠. 근데 이제 자동차 등 괄호 열고 개인형 이동 장치는 이제인데 이게 조문의 곳곳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조항 중에 또 상당 부분이 요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거기서 또 다 빠져버리거든요. 특히 이제 면허증을 전제로 하는 운전 면허를 전제로 한 조항들은 다 삭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은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요 PM의 존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점을 보시고 이렇게 트리노트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 하면 자동차 안에 다시 나눠져 있죠. 자동차.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타에는 우마차가 되는데 다만 유모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있는 전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의자차는 제외하는 거죠. 그리고 철길이나 가설을 통해서 운전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모차나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오히려 뭐로 보행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해서 보시면 됐고요. 뭐 노무현 전차 규정 보시고 그럼 자동차 있죠. 자동차의 기본 개념이 있고요. 자동차의 종류는 거기에 다섯 가지가 있죠.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그리고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근데 이거는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의 기준은 저 뒤에 자동차관리법에서 또 우리가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걸 추가해놨죠. 그럼 승용과 승합의 기준은 10인과 11인이죠. 둘 다 사람차인데 10명까지가 승용차, 11명 이상부터가 승합차가 되겠죠. 그 점 주의해서 보시면 됐고요. 건설기계도 자동차의 범주에 들어가죠. 그다음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요거 진하게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개념이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근데 단순화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배기량 125cc 이하니까 125cc까지입니다죠. 그리고 전격 출력 전기를 동력할 때는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이륜 자동차 또 배기량 125cc 이하 요 숫자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최고 전격 출력 역시 11kW 이하의 원동기일 단차. 전기 자전거는 제외되는 거죠. 전기 자전거는 밑에 자전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요건 간단해죠.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 구법상으로는 뭐 배기량 50cc 미만 뭐 0.5kW 갖고 숫자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개정된 내용대로 한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단순해죠. 숫자 125cc 이하. 전격 출력 11kW 이하가 되겠죠. 난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원동기일 단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 됐고요. 개인형 이동 장치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의 또 핵심이고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이 강조하는 거죠. 개인형 이동 장치 우리가 보통 그냥 전동 스쿠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시속 20km 미터 이상 운행할 때 작동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25, 30 숫자 두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개념은 꼭 기억해서 봐두셔야 되고 신설되어 들어갔던 것이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 뭐 줄여서 뭐입니까 PM이라고 이야기해도 하죠. 전동 킥보드라든지 뭐 전동 이륜 평형차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있죠. 근데 보통 이제 전동 킥보드 뭐 가지고 전동 킥보드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이게 개인형 이동 장치의 대표형인데 이건 이제 시행령 규정에 있는 것이야. 시행 규칙에 있는 것이고 일단 법률 규정은 25km 이상 차체 중량 30km 미만인 것이죠. 요거 꼭 기억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전거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명칭 자동차 등이라 할 때는 뭡니까?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되고 자전거 등이라고 할 때는 이 자전거에는 얘하고 PM, 즉 개인형 이동 장치를 합쳐서 자전거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얘는 분류는 여기에 분류되어 있지만 취급이 될 때는 자전거하고 많이 세트로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요번에 개정된 내용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시행도 되기 전에 뭐야 또 바뀌었죠. 그래서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는 일단은 원동기 일종 이 되겠죠. 이 기본 반할 때 제가 정리했지만 제가 써진 않고 그 구두로만 불러드리면 원동기 일종 시속 20km, 25km 이상이고 작동할 때는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 그리고 중량으로는 30km 미만이 되겠죠. 대부분은 자전거하고 동급입니다. 자전거 등으로 나오죠.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다가 한참 설명을 했지만 이게 또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달부터는 이 PM, 개인형 이동장치도 뭐가 필요하다? 최소한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동기 면허 필요, 그러니까 원동기 면허니까 운전면허가 필요하겠죠. 운전면허가 필요하니까 자연히 연령 요건은 16세까지가 되겠죠. 중학생들, 고등학교 저학년들은 이제 면허 없이, 그러니까 연령이 안 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이런 거죠. 전동 킥보드 같은 뭐입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음주운전 금지가 되고 단속의 대상도 되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하고 같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동 그 킥보드도 뭐입니까? 넓게 보면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도로 가야 됩니다. 차도에 우리가 자전거처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차도 보도가 구분이 없는 데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 지정이 있으면 보도로도 갈 수는 있지만 그건 특별 지정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동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벌칙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벌칙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헬멧 안 쓰면 2만 원이죠.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강의를 제가 11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불러드렸던데 한 달 만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바꾼 내용의 핵심은 이제는 PM도 뭐가 필요하다.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16세 이상이어야지 전동 킥보드 PM을 이용할 수 있다. 헬멧 써야 되는 규정은 있고 그런데 그걸 안 썼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으나 처벌 규정이 역시 신설되어 들어갔다. 그 이외의 대부분은 자전거하고 비슷하게 묶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 당연히 음주운전 금지대 차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금지고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거 음주운전에 걸리면 이거는 범칙금이죠. 범칙금으로 해결하는데 범칙금 3만 원, 불응하면 10만 원. 그런데 이제 벌칙 규정은 있고요.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제 어린이 연령 요건이 중요하죠.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연령 요건을 잘 기억해서 보시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있었죠. 그리고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이 이제 종전의 규정이었지만 이게 대폭 늘어났죠. 뭐 대안학교라든지 외국인 학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뭐 등등등인데 요거는 시험 문제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이 대폭 추가되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차의 종류는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고. 자,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6페이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죠. 근데 긴급자동차는 여러 군데서 특별 취급을 받죠.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이야기하면 긴급자동차는 세 가지 범주죠. 세 가지 범주. 그래서 본래 긴급자동차.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이죠. 지정에 의한 거. 신청 지정이죠. 그리고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거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본래 긴급자동차 제가 소구혈 두 문자로 뽑았죠. 소구혈 요거는 법률의 규정이죠. 도로교통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군수교경 이건 두 문자죠. 경군수교경 요것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인데 뭐 어디에 있는지 이를 가지고 장난치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다 본래 긴급자동차죠. 소구혈 경군수교경. 경군수교경은 우리가 공무원들 업무 중에서 조금 이제 험한 위험 직종에 있는 분들 있죠. 경찰, 군, 수사, 교정, 경호 이렇게 다섯 가지는 본래 긴급자동차 두 문자로 뽑았죠. 그리고
신청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의한 것은 이건 순서상 가릅시 전전전 도미노 보죠. 전전전 도미노가 됐죠. 전전전 도미노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됐고요. 그리고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건 유도되는이죠. 유도되는 경군이죠. 경군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환자 생명 위급한 환자 그리고 혈액운송이죠. 혈액운송을 하는 것은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그런 색이 되겠죠. 이게 긴급자동차 종류 두 문자로 뽑아서 말씀을 드린 적이죠. 그래서 소구혈 경군수교경 전전전 도민우 그리고 유도 간주되는 자는 유도되는데 경군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되는 이게 되겠죠. 생명위급 혈액운송은 간주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세트로 묶어서 하지만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래 긴급자동차나 지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다른 운전자들이 볼 때 뭡니까 본래 긴급한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이렌이죠. 사이렌이라든지 이럴 때 사이렌이라든지 경광등을 작동을 해서 사이렌이나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작동을 해야 되겠죠. 경광등을 작동을 해야 됩니다. 반면 요 긴급자동차로 간주 유도되는 거 이거는 평소 때가 아니라 특수 상황과 결합해 가지고 긴급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대신 전조등이라든지 우리가 비상표시등, 뭐 비상깜빡이죠. 비상표시등을 작동을 해야 된다. 이게 차이겠죠. 물론 여기 예외가 있긴 하죠. 또 본래 긴급자동차 중에서 사이렌 경광등을 켜야 되지만 교통단속을 위한 자동차, 암행단속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죠. 또 경호용은 제외되는 게 또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조등, 비상표시등을 작동을 하는 게 기본이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경호를 위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경호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경호 업무용 자동차는 여기도 포함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트리노트화 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밑에 긴급자동차 준수상까지도 설명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제가 올해 교재 이제 보강을 해놓은 건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이제 교재에 있는 분들 또 교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했던 게 우리 교재에서 법에서 긴급자동차 관련되는 사안들을 제가 일제히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요약을 해놓은 게 있죠.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제목으로 보면 뭐 긴급자동차는 전용토로 통행이 가능하다. 진로 양보 의무가 민지된다. 뭐 등등등등 있죠. 그래서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의 특례, 그 특례 뭐 이런 긴급자동차 관련되는 사안들의 특례 규정들을 제가 한번 일제히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뒀죠. 이제 올해 교재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장치들을 많이 심어뒀는데 이걸 보면 어떻게 하느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긴급자동차는 테마를 제목으로 한다면 어떤 특정 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뭐 도로교통법 전체에 긴급자동차 관련되는 조항이 곳곳에 숨어있단 말이야. 그걸 한꺼번에 뭐야 일제히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어떤 특정 파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긴급자동차 관련되는 사안은 한번 묶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예견을 하고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런 시도는 긴급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교재 있는 분은 그 뒤에 10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서행, 우리 도로교통법 조항에서 서행과 관련되는 사안을 제가 일제히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정리. 그리고 일시정지 규정이 있죠. 일시정지 규정. 요거 관련되는 걸 다 묶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금 처음부터 보기에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전체 조항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좀 천천히 읽어보면 아 맞다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규정이 있었지 그렇게 이제 정리 용도로 올해 교재에 추가해 드는 것이니까 뭐 이건 핵심 정리 특강인데 이걸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취지로 제가 박스를 올해 교재에서 추가해서 넣었다는 그 점을 염두에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그 점을 염두에 고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자동차 부분은 이걸로 정리 마무리. 자, 그래서 8페이지까지 됐고요. 9페이지 주차 및 정차. 이거는 곧잘 나오죠. 주차하고 정차의 시간적인 기준 5분이죠. 5분을 초과하지 않고가 정차고요. 그러면 5분을 초과해버리면 주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 근데 주차는 계속해서 정지 그리고 차 또는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놓아두는 게 주차죠. 정차
5번을 쳐가지 않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번 진하게 동그라미 쳐두셔야 되겠죠. 됐고요. 그다음에 운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 지체할 그 본래의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는 걸 운전인데 도로가 전제죠. 근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음주운전. 그 밑에 있죠. 도로 외에 이것도 포함되는 거 음주운전이라든지 과로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죠. 요는 규정은 꼭 도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됩니다. 벌칙 규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음주운전이나 과로운전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 위반한 것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를 몬 것 운전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 정도 보시고 초보 운전자 그죠? 운전면허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죠. 2년이라는 숫자 꼭 기억. 서행은 적시정지죠. 적시정지할 수 정도로 느린 속도죠. 그러니까 적시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지가 가능하도록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앞지르기야 뭐 기본 개념이고 일시정지는 일시적으로 완전정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에 보면 정지가 세 번 나오죠. 정지가 세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지. 계속해서 정지는 주차가 되겠죠. 계속해서 정지는 주차가 되겠죠. 적시 정지가 가능하도록 느린 속도. 요거는 이제 서행이 되겠죠. 서행이 되겠고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 요거는 일시 정지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조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또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죠. 기타 거기는 뭐 자동차 운전 학원도 나오 보시고 모범 운전자는 2년이라는 숫자죠. 2년이라는 숫자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되겠죠. 이걸 운전을 하신 분으로서 교통사고 일으킨 전력이 없죠. 근데 이제 경찰청장이 지정한 바에 대해서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신 분들. 그러니까 모범 운전자죠. 그 모범 운전자의 경우는 2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게 뭡니까? 모범 운전자든 경찰 공무원 등이 되기 때문에 모범 운전자가 교통정리 하실 때는 뭐하고 같습니까? 경찰 공무원하고 같은 동급으로 봐지는 거죠. 그래서 신호지시에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을 때 신호지시 위반에 처벌을 받는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로 연결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까지 됐고요. 자, 그리고 뒤에 10페이지, 11페이지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행. 이시정지. 재교자 아닌 분들은 그냥 나중에 뭐 자료 내는 것들 한번 입수해서 보시고요. 교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 올해 교재에서 추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들 중심으로 보시고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연상이 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12페이지 3조 신호기의 설치. 설치권자가 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시장 등이죠. 시장 등이 설치 관리자가 되겠고요. 유료 도로에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다만 이제 설치는 시장 등이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로 교통 관련 것은 경찰 업무로 이관되기 때문에 광역 같으면은 지방 경찰청장한테 위임이 되고 기초 같으면은 그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경찰 공무원들이 그 신호등을 현실적으로 관리하지만 설치하고 비용을 투자하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시장 등이 설치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뭐 원상회복은 기술적인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기의 설치에서는 핵심적인 것 누가 관리자 설치 관리자인가 시장 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조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관리의 기준. 이것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잘 보이도록 하고. 근데 신호가 표시하는 거, 이건 우리가 뭐 이걸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은 거의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색의 등하죠. 그나마 볼 건 황색의 등하는 뭐입니까? 그 정지선 있으면 써야 되고 조금이라도 진입을 했으면 빨리 신속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 이게 황색 등하의 취지죠. 그리고 전멸등이 있죠. 밑에 전멸등은 황색 등화의 전멸등은 뭡니까? 주의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적색 등 전멸등은 일단 서야 됩니다. 일시 정지했죠? 일시 정지한 후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라. 그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고 뭐 뒤에 있는 건 뭐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 뭐 등등등등 있죠? 요거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구색을 갖추어서 넣어두긴 했지만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15페이지까지 됐고요. 뭐 배열 순서라든지 신호 순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 신호등의 성능이죠. 신호등 성능은 숫자가 나오죠.
전방 150m 앞, 발상각도는 45도가 되겠죠. 그 태양 광선이나 있는데 표시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했고요. 안전표지 종류는 시험지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주, 규, 지, 보, 노 다섯 가지로 주겨, 지, 보, 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은 명칭이 들어있죠. 다만 제일 첫 번째는 주의표지는 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위험이죠.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래서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위험물이 있을 때 그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표지만이 위험이란 말로 연결되고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죠. 제한금지 등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는 보충이죠. 주기능 보충, 노면표지는 노면의 기호문자 선으로 표시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키워드들이 들어있죠. 주의표지만 기억해서,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금지표지라는 명칭의 표지는 없죠. 금지표지는 규제표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전표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곧잘 등장을 합니다. 곧잘 등장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페이지의 안전표지 종류인데, 제가 이거 아마 카페에, 그죠? 우리 운수대통 카페에다가 이거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행한 칼라에 있는 그거를, 그 칼라에 있던 그 파일을 제가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걸로 보시든지 좀 너무 작아가지고 눈에 참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최근에 곧잘 안전표지판이 제시가 되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가 곧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우리가 면허시험 칠 때, 그렇죠? 면허시험 칠 때는 두세 문제 정도 꼭 나서 그걸 열심히 봤는데 운전직 시험문제에서는 그동안 한동안 거의 안 나왔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각 시험, 지자체 시험마다 곧잘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칼라로 프린트되어 있는 걸 뽑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염두에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17페이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및 관리. 이건 설치권자가 누군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이고요. 경찰청장은 제외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경찰청장 X 이렇게 멘트 해놓고 실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19페이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법 5조에 있죠. 의무자. 이건데 지시는 이제 교통안전시설 국가경찰공무원, 의무경찰 포함을 하죠. 자치경찰공무원, 그리고 경찰보조자. 이 경찰보조자 잘 기억하셔야 되죠. 경찰보조자 세 가지가 되겠죠. 모범운전자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군사훈련 작전인데 군사, 이게 과거에는 헌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헌병이 일제잔재다 했고 이제 군사경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직은 헌병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했죠. 군헌병, 그리고 소방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경찰 보조자. 사지선다니까 내기 딱 좋겠죠. 그리고 이 경찰 보조자는 경찰 공무원 등에 포함되고 그 경찰 보조자가 한 신호 지시는 경찰 공무원이 한 것과 동급이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밑에 신호 지시 우선 수신호하고 뭐야 신호기 신호가 다를 때는 수신호가 우선이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의 신호 등이죠. 등에는 경찰 보조자, 모범 운전자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겠죠. 모범 운전자 연합회고는 뭐 나올 일 잘 없어 보이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6조 7조죠. 통행 금지. 이것도 통행 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자, 지방 경찰청장, 경찰서장,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나오죠. 그래서 통행 금지 대원 키워드만 이야기한다면 지방 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하여 하는 거죠. 구간을 정하여 통행 금지 제한. 그다음에 경찰서장은 우선 금지 제한. 긴급 경찰 공무원은 긴급이죠. 그래서 지방 경찰청장은 구간을 정하여, 경찰서장은 우선,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긴급히, 요 세 가지 말을 키워드 삼고 뒤에 있는 건 통행 금지 제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21페이지는 도로교통법의 권한자. 요건 이제 우리가 권한자도 곳곳에 등장을 하거든. 그걸 제가 일괄해서 박스로 정리를 했죠. 일단 권한자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한 것은 도로교통법은 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따로 적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죠. 경찰청장이 나오고 경찰서장이 나오고 시장 등 나오고 공단 등이 나오죠. 그걸 제가 또 전조항을 다 취합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나올 때마다 권한자가 누울지 나올 때마다 활용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면적으로 기계적으로 외운 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 용도로 확인 학습 용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요. 그럼 21페이지 내용은 뭐 따로 설명하지 않겠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 이 정도 보시고요. 자, 챕터 2 도로의 챕터 2 보행자의 통행 방법이죠. 38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우측 동행이 기본이죠. 언제나라 말이 있더라도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적으로 차도를 횡단 그리고 통행 금지됐을 때 기타 등등이 되겠죠. 차도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아까 뭐가 만들어진다? 길 가장자리 구역에 만든다.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 근데 포인트는 뭐야 등지고 하면 안 되겠죠.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등지면 안 되고 마주보는 자량 이게 되겠죠. 차량 등의 행렬 등의 통행. 자, 도로에서는 그죠 우측 동행이 원칙이죠.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 동행이 원칙이지만 이게 되겠죠. 그러나 행렬 등은 차도 등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소 등 큰 동물, 뭐 사다리 등의 큰 물건, 그죠 작업 행렬은 뭡니까 보도가 아니라 차도. 차도로 가되 차도의 우측으로 붙어서 통행을 하라라는 규정이 있죠. 시가행진할 때는 중앙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 요거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횡단이죠. 횡단보도 설치권자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죠. 40페이지 10조가 되겠죠.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기준 기본적으로 200m였죠. 200m 그러나 집산도로 그리고 국지도로가 관련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100m죠. 그래서 국지도로 집산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는 100m 그 외에는 200m라고 돼 있죠. 그거 숫자를 잘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보행자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곳을 횡단. 지체장애는 예외 인정.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 빨리 보면 되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을 때는 가장 짧은 거리로가 횡단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됩니다. 횡단보도 횡단금지구역에는 횡단금지. 어린이 보호는 일단 연령 요건이 중요하죠.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연령 요건이 뭐 몇 군데 나오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영유아죠. 영유아. 영유아 6세죠. 미만입니다. 6세 미만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13세죠. 13세 역시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저 뒤에 노인분들이 나죠. 노인분들의 경우는 65세죠. 65세 이상이죠. 65세 이상 이렇게 세 가지 연령 요건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죠. 그렇게 되고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어린이는 안 되죠. 14세 미만 초등학생들은 PM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가능하죠. 면허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안 되죠.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보호자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면 된다. 그걸 특이하게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페이지 영유아는 6세면 연령 요건은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공무원 의무 읽어보시면 크게 특이한 건 없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권자 시장 등이죠. 권한자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장 등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 제한의 규정이 특별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죠. 뭐 잘 알고 계시는 30km 시속 30km 이내에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들을 생각하면 되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은 100명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고요. 학원도 100명 이상. 그리고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뭐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될 수 있는 구간인데 뭐 지정 지역을 물어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 되죠. 뭐 이것이 중요한 건 시장 등 시속 30km 이내가 되겠죠. 그리고 2번 운전자의 의무 및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우리가 보통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제 신설된 거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지방 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 아까 4조에 의해 보면 그러니까 무인교통단속 장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거죠. 설치권자가 3명이었잖아. 그래서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그리고 시장 등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이런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요. 시장 등은 시설 또는 장비 우리가 이제 신호기 안전표지 우리가 또 과속방지 시설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밑거름 방지 이런 그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이게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럼 다음에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역시 같은 묶음이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거의 비슷한 구도가 되겠죠. 역시 지정권자는 시장 등이 되겠죠. 시장 등이 되겠죠. 다만 특이하다면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법률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법률에 있지만, 그렇지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속 30km 이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고 되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 300m입니다. 주 출입문이니까 교문이 되겠죠. 교문도 300m 이내고요. 예외적으로 500m까지 확대시킬 수 있죠. 이는 숫자들은 항상 우리가 주의해서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보호구역의 설치 기준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예외적으로 500m 이내, 요거를 규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 보행자의 통행 방법. 여기까지 설명됐죠. 다만 이제 챕터 2 보행자의 통행 방법은 뭐 연령 요건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다. 자, 50페이지 차마의 통행 방법. 이건 이게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